부산방송에서 수차례 보도에 전해드렸던 장산 초입 대천공원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인 농원이 철거됩니다.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정소희 해운대구 공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농원 철거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석산 농원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간 장산의 불법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 왔었는데요. 네. 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공원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네. 그 저희가 개발 제한 구역 환경문화 사업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1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고, 대천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로 석산농원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철거된 후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기존 대천 근린공원하고 장산 숲을 연결하는 도입부에 그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용객들이 여가, 휴식, 교육, 체험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 세부 시설로는 진입광장, 생태연못, 꽃단지, 그리고 주민들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장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산 초입 대천공원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농원 철거와 관련해서 정소희 해운대구 공원팀장과 전화 연결로 알아봤습니다.